자, 저는 방법이 많아요, 여러분. 첫 번째 방법을 보여드릴게요.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은 잘 보세요. 자,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. 뭐냐면 이제 도커 컨테이너라고 해볼게요. 근데 그 전에 요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, 저는 이거를 싹다 지울게요. 일단 한번 싹다 지워주고. 지웠어요. 자, 그 다음에 이 명령어보다 더 좋은 명령어로 한번 가보겠습니다. 여러분, 제가 이렇게 한 다음에 이 단점이 있어요. 뭐가 단점이죠? 이렇게 실행하면은 얘 이름이 랜덤이라는 거예요. 이렇게 해서 얘를 만들어요. 그것까진 좋아요. 도커 PS에 보면은 얘 이름이 뭐라고 될까요? 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. 그래서 저는 아예 예를 들어서 얘 안에 뭐 로그를 보려면은 도커 PS 한 다음에 드리미 뭐야? JEPSEN 이렇게 써야 된단 말이에요. 도커 이렇게. 그래서 저는 옵션 하나 더 쓰겠습니다. 바로 네임이에요. 네임을 뭐라고 할 거냐면은 엔진엑스 1로 해보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요거를 해서 요거 한 번에 그러니까 도커 컨테이너 다 삭제되는 거죠. 다시 이렇게. 자, 요렇게 하면은 도커 PS를 했을 때, 자, 보이시나요? 이름이 엔진엑스 1로 생기죠. 그 다음에 제가 이거를 꺼요. 끈다고 해볼게요. 도커 킬 엔진엑스 킬 하면은 얘가 이제 정지가 되는 거거든요. 근데 이렇게 킬을 했는데도 흔적이 남잖아요. 네, 근데 여러분 여기다가 이것까지 붙이면 돼요. 자, 요 RM은 뭐냐면요, RM 같은 경우에는 얘가 킬 됐을 때 아예 흔적이 자동 삭제되는 겁니다. 저는 요거까지 쓸게요. 그러면 되게 좋은 점이 뭐다? 일단 다시 한번 그 도커 컨테이너들 다 초기 한번 해주고 얘로 해주면은 뭐가 좋아요? 그쵸. 이름이 생겼다는 거. 그 다음에 나 이거 끌래. 킬 하면은 뭐예요? 아예 도커 흔적까지 사라집니다. 자, 여기까지.